찾으면 나갈 수 있어? 그럼 내가 두령을 도우면 되는 거잖아. 두령,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스승님이 반역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연서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때는 두령을 부탁한다고 하였어. 두령, 함께 가자. 나와 같이 떠나자. 대각관께서도 두령이 살아남길 바라셔.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가서 도망가서 더 자유롭게 살자. 내가 언제까지나 두령 곁에 있을게. 그래, 두령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스승님을 구할 수 있느냐인데. 내가 본가에 갈게. 스승님께서 연서공의 낭도가 되려고 하셨을 때 실은 그게 아니었어. 어릴 때 두령과 스승님이 날 거둬주기 전에 있었던 진골 가문의 후계가 끊어졌대. 전쟁 중에 전사했다나? 그래서 내게 연서공과 함께 화랑이 되라고, 후계가 되어달라고 했어. 죽을 만큼 싫어서 거절했어. 하지만 내가 지금 후계를 잇겠다 하면 두령, 내가 그 작자들이랑 다시 엮이는 건 죽을 만큼 싫지만 두령이 힘들어하는 건 죽는 것보다 싫어. 두령!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럴 리가. 두령을 직접 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지. 게다가 두령은 개나리색 비단 옷을 입은 낭자잖아. 두령을 나쁘게 여기는 이유는 없어.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전부 죽은 목숨으로 만들어주겠다. 두령!
나 안 늦었어. 한 발짝만 더 다가서면 죽은 목숨이라고 했다. 내가 언제 두령이 시킨 일 못하는 거 봤어?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병아리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 어제까지 아팠잖아.
나쁜 짓은 아니야. 두령, 나 나 더 이상 화림향도의 낭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비오랑은 서찰을 보고 흔쾌히 화랑과 낭도들을 모아주겠다고 했지만 첫 걸음이옵니다. 공주께서 직접 나라를 위하실 수 있는 첫 걸음. 모시고 있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 절반은 공주께서 모으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각간의 누명이 벗겨지기만 한다면 서찰에 쓰인 대로 원하께서 공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시다면 가야 왕족 출신의 새로운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문의 후계자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해서 오래전 내쫓았던 아이를 다시 후계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 후계자가 눈앞에 있으니 분명 훗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호와 뭐? 편하게 기대. 도망치지 않길 잘했어. 왕경 예쁘잖아. 시야가 더 넓어졌으니 앞으로 더 나은 왕경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번엔 네가 내 옆에 있어줄래? 나쁘지 않을 거야. 아니, 더 좋아질 거야. 난 그랬거든. 두령 덕에 살아나고 나니 그냥 네 곁에만 있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너도 나도 이제는 게림을 떠나지 못할 텐데. 괜찮았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아, 내가 무슨 김현이야. 나 그냥 하연 할래. 그래, 나는 네 곁에, 너는 내 곁에. 우리 그렇게 같이 있는 거야.